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네, 아, 일곱, 무너질 것 같아요. 아, 무너졌어요. 일곱 점 빼고. 자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. 아, 열아홉 장이 안 빠집니다. 자, 열아홉, 스물, 스물하나,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넷,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일곱. 아, 무너질 것 같아요. 스물일곱, 스물일곱, 스물일곱. 자, 스물일곱, 스물여덟, 스물아홉, 서른, 서른하나, 서른둘, 서른셋, 서른넷, 서른다섯, 서른여섯, 서른일곱, 서른여덟, 서른아홉, 마흔, 마흔하나, 마흔둘, 마흔셋, 아, 마흔셋, 마흔넷, 마흔다섯. 자, 마흔여섯, 마흔일곱, 마흔여덟. 자, 터치했어요. 마흔여덟 장까지가 10초 남았습니다. 10, 9, 7, 8, 아! 성호고등학교 도전 한 번 더 결과 52명 학생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. 안산 성호고 52명 부활에 성공. 재도전의 기회가 없죠. 더욱 신중하게 성공고 학생들 문제 풀어주세요. 21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. 먼저 잘 들어보세요.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라쿠카라차입니다. 이 노래에 등장하는 판초비아와 에밀리아노 사파타는 1910년에 일어난 멕시코 혁명의 영웅이죠. 라쿠카라차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가난한 농민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 벌레에 비유해 부른 노래인데요. 라쿠카라차는 스페인어로 어떤 벌레를 뜻하는 것일까요?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부활하자마자 다시 탈락하면 안타깝겠죠? 신경 써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, 답판을 들어주세요. 가장 싫어하는 벌레들 다 적어줬군요. 자, 구덕이라고 답을 쓴 학생은 정지원 학생 유일하기 때문에 답이 구덕이라면 21번의 최후의 1인 정지원 대 정지원. 네. 함께 가는 거예요. 함께 갈 수 있겠는데요. 천천히. 아까 패자부활전 전에는 몇 번에 떨어졌어요? 2번이요. 그래서 지원아. 그래서 오전 내내 안 보였군요. 네. 남아 있을 송호고 학생들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 남기고 싶나요? 너희들 꼭 골든벨 울려. 장래 희망은 뭐예요? 광고 기획자요. 오늘 이 송호고등학교 골든벨 요거 어떻게 광고로 좀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? 마블 게임인데요.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우주여행, 세계여행. 근데 그 테마를 인생게임으로 바꿔서 그 찬스카드 칸이 있어요. 거기를 갔더니 이제 도전 골든벨이 나와서 인생에서의 큰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요. 부를 데칼코마니를 하면은 부가 그대로 나오는데 가난을 데칼코마니로 찍어내면 다르게 나와요.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